예, 지금부터 2565 부산 연등축제 개막 전등식과 릴레이기도 입제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행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타인도 그들과 그가 내 곁에 있으니 모든 걸 다 주어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한 배려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자기 자성을 밝히는 등불이며 그 자성에 밝히는 등불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등불, 깨달음의 등불을 말합니다. 정말 희망찬 우리 부산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부처님의 상징인 연등을 밝히는 연등 개막제에 함께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기 2565년 부산 연등 축제 개막 전등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등 축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무형 유산으로 이는 한국 불교 불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귀한 유산이자 정신을 공유하는 축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역병은 개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인과의 만남도 어려워졌고 답답한 마스크도 이제 익숙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든 대신 안부를 전하는 일은 더 많아졌고 마스크를 입을 가린 대신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어느 때보다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